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뭐 집에 있으시면서 이제 넷플릭스 좀 많이 보실 텐데요. 관련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오징어 게임으로 엄청 유명해졌던 버키 스튜디오입니다.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경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디지털 BG에 이제 견조한 실적에 더해서 이제 언택트 콘텐츠 수요 확대로 이제 콘텐츠 유통 사업 부분의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고요. 게다가 이제 신사업으로 이제 라이브 커머스 채널인 버킷옷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면서 빅썸과도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실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요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약 3조 원 규모에서 이제 2023년, 3년 사이에 거의 3배 가까이 10조 원까지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점점 더 이제 성장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커머스 내에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 침투 비율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동사의 사업 부분 중에서 현재는 그렇게 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라이브 커머스 사업 부분의 성장, 어떻게 보면 성장 폭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 내후년, 그리고 2024년, 5년까지도 그 확대 폭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면은 이제 12월 24일에 이제 넷플릭스 콘텐츠 이제 고요의 바다라는 것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요 고요의 바다 같은 경우에는 제작사가 이제 아티스트 컴퍼니인데 이 아티스트 컴퍼니가 바로 배우 이정재 씨와 이제 정우성 씨가 공동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 버키 스튜디오가 왜 연관이 있냐라고 하면은 이 제작사 아티스트 컴퍼니의 지분을 15%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과거에 오징어 게임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아티스트 컴퍼니가 지분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표자분이 지분의 100%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배우 이정재 씨가 주연으로 출연한 만큼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성장폭이, 주가 상승폭이 엄청나게 컸었는데 이번에는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기존보다 좀 더 큰 상승을 보여주지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3,000원 선을 돌파를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징어 게임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흥행 가도 달리면 버키 스튜디오가 가장 먼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거의 2,000원에서 3,000원 하던 종목이 8,5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한번 눌림을 주고 재차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12월 24일 이제 딱 일주일하고도 한 하루 정도 남았네요. 그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은 만큼 재차 상승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번 주 이제 그제 고점이었던 이제 8,060원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전고점인 8,420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종목을 매매하실 때 상승이 한번 이제 기대감으로 먼저 나온다라고 하면요.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는 일부라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보통 이제 상승이 공개가 되고 나면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재료 소멸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세부적인 전략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일단 목표가는 좀 짧게 잡겠습니다. 일단 신고가까지만 좀 보시고요. 목표가 8,500원이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좀 의미 있게 좀 지지가 나왔었고 기존에 이제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대인 6,000원 제시해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버키 스튜디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